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궁휼을 구하며 병든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치유를 바라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로 여겨주시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할 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광선이 바라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때 어둠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통증은 그 즉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주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완치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저들의 슬픔을 보시고 저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의 이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미 끝난 질병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그 즉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서 이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원한 빛이 비치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니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아 그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즉시 근심 때문에 온 모든 아버지의 질병과 이 몸이 쇠하였음을 알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더 이상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손을 얹고 주님의 긍휼을 여기고 주님의 확실한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록된 말씀을 잡고 모든 질병에서 완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을 내가 꾸짖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어떠한 것에서도 다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슬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하사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하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속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누워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의 공의를 구할 때 주여, 속히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혹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와 궁휼로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워있을 때
그의 질병이 그 즉시 치료되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일어나 뛰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그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내가 낫음을 아버지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모든 질병을 꾸짖노니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특별히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궁일이 여기시고 확실히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통증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환부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뜨겁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의 빛을 비춤에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뼈의 통증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신경의 질병도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지금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구의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은 떠나가고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손과 발의 질병은 떠나가고 머리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떠나갈 주여다. 마음의 질병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생각의 질병 잠을 못 자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간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또 아버지의 신장과 심장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혈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 즉시 자유케 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척한 자가 있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뼈가 떨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기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 은혜로 벗어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수척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을 수척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생각을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또 모든 육체를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으로 뼈가 떨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질병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체험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큰 도우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며 아버지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직까지 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의 법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하사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그 즉시 나를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이러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로 주의 생명의 말씀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놀라우신 비밀까지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심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 질병과 이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그 즉시 아버지여 치료되어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내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니 그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날마다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다 치료하였음을 믿습니다.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 육, 혼의 모든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믿고 그들의 몸을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하사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하사 영원토록 대대록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얼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잇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릿속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혈관의 질병들, 뇌의 질병들, 암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목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팔꿈치와 손가락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통증과 가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등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아버지 뼈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질병들 떠나가. 발목과 발바닥의 발가락의 모든 질병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연골 다 치료되었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관의 질병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릴 적 상처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쓴뿌리 아픔 고통 슬픔 주위의 모든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강박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결백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조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죄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즉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거 없는 아버지요 긍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오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픔, 고통, 슬픔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집중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으로 선포할 때 너희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사라지어라.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집중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성취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미 나았음을 보고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고 이미 나았음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중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부모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즉시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을 인하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방패 삼아 늘 성공하며 늘 승리하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궁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병마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앙망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주의 강하신 팔이 되시어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이 은혜 가운데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이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를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 감사하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로 성취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아버지여 질병들이 아버지여 그 즉시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응답하여 주시하사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그 즉시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했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는 이 은혜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고 다 벗어났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더욱더 의지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치유를 받으며 또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치유함으로 궁휼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았음을 선포하며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고통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토록 주를 신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통증과 여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휼과 자비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통증과 고통에서 그 즉시 사라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주의 모든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참소의 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에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 고통으로 인한 통증과 여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소했던 말에 아버지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또 불안해했으며 믿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다시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이 질병의 통증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종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으로 치유되지 못함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라는 이 참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생각을 아버지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하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긴 세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참소에서 돌아서며 이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모든 참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픈 모든 곳에 아버지 덮어주시사 질병에 인한 통증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고 다 예수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유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 모든 것에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보혈이 덮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에 인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허리와 무릎과 손가락, 발가락 모든 뼈마디에 통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것, 병마들아, 악한 영들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또한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통증을 유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길고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귀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코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얼굴에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를 통증을 주고 두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의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고통의 통증들까지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여 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의 고통으로 아버지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의 고통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췌장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췌장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간과 또 대장과 소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장의 기능까지도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몸에 주는 모든 통증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통증,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그의 모든 염려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통증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으로 인한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또한 머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생각의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통증과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더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에 근육과 조직과 신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 즉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통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더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더 충만하게 덮어줄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이미 아버지 자정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픈 환부에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곧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 더욱더 아버지 아픈 모든 곳에 환부에 더러운 질병들을 태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한 믿음을 주시하사 그 즉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래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우리의 고백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기나긴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아픔과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아침마다 아버지 새로웠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버지 큰 은혜이심을 바라보며 크심을 알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되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하시고 전환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의를 무궁하시고 침멸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들에게 여호와심의 선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으로 하나님 이 긴 고통과 긴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를 높이며 찬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을 원망하게 한 것을 용서하시고 종일토록 주의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 것을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음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나 주께서 연이어 나를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심은 내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여 막으시려고 그렇게 둘러싸시고 그렇게 사슬을 무겁게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나를 아버지여 진노케 하셨던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여 깨달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신 것은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시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시기에 나의 죄악의 길로 아버지와 가려 했던 모든 것 죄악의 생각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가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신 이 고통을 주었던 것은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지 못했고 내 입술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을 알게 하신 것을 아버지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복을 내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요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을 했고 비방을 했으며 아버지 원망한 것을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두었더니 이것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고통과 통증이 아닌 이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이니 주의 성실하심을 크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평생의 나의 기업이 되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항상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은 믿음이 큰 믿음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과 구원의 이 땅에 살면서 부요함의 은혜까지도 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신 것을 이 주님이 나의 기업이 영원토록
나의 모든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대대로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어서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선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조급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조급함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죄들과 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슬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조급함은 사라질지어다. 조급함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불순종과 불신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의심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고 화답하며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궁휼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증으로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의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이 고통의 여정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의 선하심을 더욱더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의 통증은 떠나가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무리 인한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와 근육의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허리와 무릎과 손과 발 모든 머리 목 모든 어깨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관절로 인한 모든 통증들은 고통들은 슬픔들은 아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귀의 통증 떠나가. 입술의 모든 죄악도 떠나가고 코의 모든 질병과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턱 관절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가락, 발가락에 의한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떠나가고 특별히 신경의 통증과 고통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 그 통증을 가지고 혹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통증을 유발하고 병마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 아픔, 고통, 슬픔, 모든 통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아픔, 슬픔, 고통,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신경으로 인한 통증 사라지고 떠나가. 불안으로 오는 모든 통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선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질병의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여 이 고통을 인하여 이 질병의 통증
인식을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눈물을 호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모든 아픔의 여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 소멸되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의 보혈로 씻김받고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됐음을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여 치유함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의 나라, 회복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공의를 구하며 병든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치유를 바라여 주시하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을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할 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광선이 바라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때 어둠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통증은 그 즉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주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완치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저들의 슬픔을 보시고 저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의 이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미 끝난 질병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서 이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원한 빛이 비치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니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아 그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즉시 근심 때문에 온 모든 아버지여 질병과 이 몸이 쇠하였음을 알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더 이상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손을 얹고 주님의 공의를 여기고 주님의 확실한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록된 말씀을 잡고 모든 질병에서 완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을 내가 꾸짖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어떠한 것에서도 다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슬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하사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주시하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속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누워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게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의 공의를 구할 때 주여 속히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혹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와 궁휼로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워있을 때 그의 질병이 그 즉시 치료되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일어나 뛰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그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내가 낫음을 아버지와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모든 질병을 꾸짖노니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특별히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확실히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통증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줄지어다.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줄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환부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뜨겁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의 빛을 비춤에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뼈의 통증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신경의 질병도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시유가 지금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구의 주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은 떠나가고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손과 발의 질병은 떠나가고 머리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 모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생각의 질병 잠을 못 자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간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또 아버지의 신장과 심장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혈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 즉시 자유케 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척한 자가 있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뼈가 떨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기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로 벗어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수척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을 수척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생각을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또 모든 육체를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으로 뼈가 떨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질병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체험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큰 도우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며
아버지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직까지 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의 법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하사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그 즉시 나를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이러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주의 놀라우신 궁일과 자비로 주의 생명의 말씀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은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놀라우신 비밀까지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심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이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그 즉시 아버지여 치료되어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내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니 그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날마다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다 치료하였음을 믿습니다.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육혼의 모든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믿고 그들의 몸을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하사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하사 영원토록 대대록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얼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잇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릿속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여 혈관의 질병들, 뇌의 질병들, 암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주여다. 목의 질병들 떠나갈 주여다. 어깨의 질병들 떠나갈 주여다. 팔꿈치와 손가락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가슴의 통증과 가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등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척추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목의 아버지 뼈의 질병도 떠나갈 주여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질병들 떠나가. 발목과 발바닥의 발가락의 모든 질병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연골 다 치료되었으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관의 질병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릴 적 상처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쓴뿌리, 아픔, 고통, 슬픔, 주위의 모든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강박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결백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조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죄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즉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거 없는 아버지요 긍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오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픔, 고통, 슬픔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집중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으로 선포할 때 너희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사라지어라.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집중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성취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미 나았음을 보고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고 이미 나았음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중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부모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즉시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을 인하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방패 삼아 늘 성공하며 늘 승리하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병마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발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앙망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주의 강하신 팔이 되시어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이 은혜 가운데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이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사, 주를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 감사하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로 성취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아버지여 질병들이 아버지여 그 즉시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응답하여 주시하사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그 즉시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했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는 이 은혜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고 다 벗어났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더욱더 의지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치유를 받으며 또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하사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치유함으로 궁휼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았음을 선포하며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고통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도록 주를 신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궁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통증과 여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휼과 자비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통증과 고통에서 그 즉시 사라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주의 모든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참소의 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에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 고통으로 인한 통증과 여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소했던 말에 아버지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또 불안해했으며 믿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감같이
내 영혼이 다시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이 질병의 통증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종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으로 치유되지 못함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라는 이 참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생각을 아버지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야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긴 세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참소에서 돌아서며 이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모든 참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픈 모든 곳에 아버지 덮어주시사 질병에 인한 통증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고 다 예수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유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 모든 것에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선포하느니 이 시간 보혈이 덮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에 인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허리와 무릎과 손가락, 발가락 모든 뼈마디에 통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것, 병마들아, 악한 영들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또한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통증을 유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길고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귀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코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얼굴에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를 통증을 주고 두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의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고통의 통증들까지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여, 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의 고통으로 아버지의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의 고통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췌장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췌장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거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간과 또 대장과 소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장의 기능까지도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몸에 주는 모든 통증,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통증,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그의 모든 염려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통증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으로 인한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또한 머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생각의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통증과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더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에 근육과 조직과 신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 즉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통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더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더 충만하게 덮어줄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이미 아버지 자정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픈 환부에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곧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 더욱더 아버지 아픈 모든 곳에 환부에 더러운 질병들을 태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한 믿음을 주시사 그 즉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우리의 고백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기나긴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아픔과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아침마다 아버지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버지 큰 은혜이심을 바라보며 크심을 알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되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하시고 전환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의를 무궁하시고 침멸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들에게 여호와심의 선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으로 하나님 이 긴 고통과 긴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를 높이며 찬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을 원망하게 한 것을 용서하시고 종일토록 주의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음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나 주께서 연이어 나를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심은 내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여 막으시려고 그렇게 둘러싸시고 그렇게 사슬을 무겁게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나를 아버지여 진노케 하셨더니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여 깨달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신 것은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시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시기에 나의 죄악의 길로 아버지와 가려 했던 모든 것 죄악의 생각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가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신 이 고통을 주었던 것은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지 못했고 내 입술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을 알게 하신 것을 아버지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복을 내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요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을 했고 비방을 했으며 아버지 원망한 것을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두었더니 이것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고통과 통증이 아닌 이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이니 주의 성실하심을 크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평생의 나의 기업이 되심.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항상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은 믿음이 큰 믿음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지어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궁휼이 무궁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과 구원의 이 땅에 살면서 부요함의 은혜까지도 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신 것을 이 주님이 나의 기업이 영원토록 나의 모든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대대로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어서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선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조급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조급함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죄들과 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슬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조급함은 사라질지어다. 조급함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불순종과 불신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의심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고 화답하며 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궁휼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증으로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의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이 고통의 여정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의 선하심을 더욱더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의 통증은 떠나가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와 근육의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허리와 무릎과 손과 발 모든 머리 목 모든 어깨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관절로 인한 모든 통증들은 고통들은 슬픔들은 아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귀의 통증 떠나가. 입술의 모든 죄악도 떠나가고 코의 모든 질병과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턱 관절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가락 발가락을 위한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떠나가고 특별히 신경의 통증도 고통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 그 통증을 가지고 혹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통증을 유발하고 병마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 아픔 고통 슬픔 모든 통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을 인한 아픔 슬픔 고통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신경을 인한 통증 사라지고 떠나가. 불안으로 오는 모든 통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선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질병의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여 이 고통을 인하여 이 질병의 통증을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눈물을 호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모든 아픔의 여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 소멸되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의 보혈로 씻김받고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됐음을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여 치유함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의 나라, 회복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궁휼을 구하며 병든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의 치유를 바라여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고 이 슬픔의 날을 끝날 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주를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로 여겨주시사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집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선포할 때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의 광선이 바라며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때 어둠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통증은 그 즉시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주의 놀라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완치되어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저들의 슬픔을 보시고
저들의 슬픔이 끝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고통과 모든 아버지의 이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담당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의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미 끝난 질병임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간구하는 자들에게서 이 질병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슬픔도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모든 질병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원한 빛이 비치고 주의 영광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니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아 그 질병을 가지고 온 모든 악한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너희를 정죄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고통 중에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공의를 여겨주시하사 오늘 시편 말씀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음을 주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즉시 근심 때문에 온 모든 아버지여 질병과 이 몸이 쇠하였음을 알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은 기쁨 있게 하시고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게 하여 주시하사 그들이 더 이상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자들에게서 지금 즉시 손을 얹고 주님의 긍휼을 여기고 주님의 확실한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록된 말씀을 잡고 모든 질병에서 완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병마들을 내가 꾸짖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은 더욱더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주를 신뢰하며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어떠한 것에서도 다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원수가 나를 참소하고 나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며 슬픔을 주고 있사오니 주여 속히 나를 도와주시하사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켜 주시하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속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우리가 누워 있을 때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을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의 공의를 구할 때 주여 속히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잊어버렸던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혹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비와 궁휼로 회개하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워있을 때 그의 질병이 그 즉시 치료되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일어나 뛰는 아버지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는 나의 찬송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내가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모든 아버지의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면 내가 낫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그의 구원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배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모든 질병이 고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내가 낫음을 아버지여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모든 질병을 꾸짖노니 이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공의를 구하며 특별히 아픈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님이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확실히 치료하실 것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통증이 치료되어지고 모든 아픔과 슬픔이 치료되었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충만하게 덮어질지어다. 지금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지어다. 특별히 아픈 곳에 환부에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손을 뜨겁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하사 주의 빛을 비춤에 어둠은 사라지고 질병은 사라지고 고통은 사라지는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불치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병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뼈의 통증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신경의 질병도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잘 들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할 것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 더럽고 악한 질병은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고 이 시간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입어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놀라운 시유가 지금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구의 주의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질병은 떠나가고 목의 질병은 떠나가고 무릎의 질병은 떠나가고 손과 발의 질병은 떠나가고 머리를 짓누르고 고통을 주고 통증을 주는 어둠의 영들도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질병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생각의 질병 잠을 못 자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 간과 위와 대장과 소장과 또 아버지의 신장과 심장에 모든 질병 가운데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다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 모든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혈관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과 우울증과 모든 아버지의 상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두려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어둠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사 모든 질병 가운데서 그 즉시 자유케 하시고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질병으로 인하여 수척한 자가 있고 하나님 이 질병으로 인하여 뼈가 떨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하기에 주의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모든 이 죄악 가운데서 아버지의 은혜로 벗어남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수척케 하는 어둠의 영들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을 수척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아, 생각을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또 모든 육체를 수척하게 하는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으로 뼈가 떨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는 이 어둠의 영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다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질병에서 유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유일하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외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구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도움을 체험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도움이 임할지어다. 큰 도우심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다는 그 기록된 말씀이 응하며 아버지여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를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의가 아직까지 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있습니까? 주여 나를 속히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알게 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주의 법 가운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하사 주여 내 뜻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오니 그 즉시 나를 돌이켜 주시하사 이제는 이러한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주의 놀라우신 궁휼과 자비로 주의 생명의 말씀 법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의 뜻을 알며 주의 놀라우신 비밀까지도 깨닫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심을,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용서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질병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호소하며 부르짖으며 때론 아버지 하나님 은밀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작은 간구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 주여, 이 시간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불쌍히 궁휼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이 죄악과 이 고통 가운데서 그 즉시 아버지여 치료되어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기적이 나타내게 하시고 치유가 나타내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내게 하시고 회복이 나타내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집중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모든 질병이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되었음을 선포하느니 그 질병은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그들의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날마다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너희 더럽고 악한 모든 질병들아 병마들아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하나님 다 치료하였음을 믿습니다. 다 나았음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 육, 혼의 모든 질병이 완치되었음을 믿고 그들의 몸을 성령의 불로 더 뜨겁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케 하시고 또 믿음의 확신을 주시하사 아버지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시하사 영원토록 대대록 주를 찬송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얼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잇몸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귀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코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릿속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혈관의 질병들, 뇌의 질병들, 암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목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팔꿈치와 손가락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가슴의 통증과 가슴의 모든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등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척추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목의 아버지 뼈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질병들 떠나가. 발목과 발바닥의 발가락의 모든 질병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무릎의 연골 다 치료되었고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도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혈관의 질병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상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어릴 적 상처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상처와 쓴뿌리의 아픔 고통 슬픔 주의 모든 환경으로 인한 상처와 슬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우울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강박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결백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공황장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어둠의 영들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조현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정죄하노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즉시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근거 없는 아버지요 긍정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오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픔, 고통, 슬픔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 집중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중으로 선포할 때 너희 모든 질병과 그 질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과 병마들은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모든 질병은 사라지어라.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져라.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 집중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집중으로 기도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를 사랑하며 이 기록된 말씀을 신뢰하며 성취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사오니 내가 이미 나았음을 보고 이미 나았음을 선포하고 이미 나았음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그의 가정 가족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중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내 남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아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 모든 부모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이 시간 이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긍휼히 여겨주시하사 그 즉시 이 질병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고통을 인하여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 가운데 주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방패 삼아 늘 성공하며 늘 승리하며 영혼육이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였을 때 그 악한 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병마름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를 앙망하고 아침마다 우리의 주의 강하신 팔이 되시어서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 되심을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어서 이 은혜 가운데 망각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기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이러한 질병을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고통 때문에 이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슬퍼하거나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하사 주를 더욱더 앙망하게 하시고 주를 더욱더 찬송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평생 감사하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 되시는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간구가 주의 말씀대로 은혜로 성취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 모든 아버지여 질병들이 아버지 그 즉시 오늘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성취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대로 응답하여 주시하사 모든 슬픔, 고통, 아픔, 질병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그 즉시 현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다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찬송하게 하시고 대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가르치게 하시고 영원토록 천대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했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했고 집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자비를 구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되신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라는
이 은혜처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질병이 다 치료되었고 다 벗어났고 완전하게 자유케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선포한 모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확정되고 확정되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의지를 더욱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를 찬송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치유를 받으며 또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까지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병든 자들을 치유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으로 치유함으로 궁휼함으로 자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공의와 정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이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질병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았음을 선포하며 치료되었음을 선포하고 이제 고통과 슬픔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제 그들의 입술에서는 평생토록 주를 신뢰하며 찬송하는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궁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또 그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통증과 여러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공휼과 자비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하사 이 질병과 통증과 고통에서 그 즉시 사라지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주의 모든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비방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참소의 말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는 은혜로 변화되어 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낙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안에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는 그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내 입술에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그 고통으로 인한 통증과 여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슬픔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아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인하여 낙심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참소했던 말에 아버지여 낙심하고 실망하며 또 불안해했으며 믿지 못함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감 같이 내 영혼이 다시 주를 찾기에 갈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질병의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고 이 질병의 통증과 고통에서 완전하게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종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으로 치유되지 못함으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라는 이 참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생각을 아버지 다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신뢰하시며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영원토록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또 긴 세월 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했던 그 참소에서 돌아서며 이제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모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악한 모든 참소까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성령님, 이 시간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아픈 모든 곳에 아버지 덮어주시사 질병에 인한 통증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이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통증은 사라지고 다 예수의 보혈로 인침받은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 유월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망까지도 이기시고 그 사망에서 모든 것에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 시간 선포하노니 이 시간 보혈이 덮어질 때 그것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통증과 고통들이 다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경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뼈에 인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목과 허리와 무릎과 손가락, 발가락 모든 뼈마디에 통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통증을 유발하는 모든 것, 병마들아, 악한 영들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또한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통증을 유발하며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서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암병으로 인한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통증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길고 나에게 고통의 시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머리의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귀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치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코의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얼굴에 있는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머리를 통증을 주고 두통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고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발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목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뼈마디의 통증은 떠나가고 모든 질병의 고통의 통증들까지도 떠나갈지어다. 또한 아버지여 위의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위의 고통으로 아버지여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위의 고통은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췌장의 고통 아버지 하나님 다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엄청난 고통과 통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췌장의 아버지와 문제가 있거나 또한 아버지는 그 암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함이 임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통증을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간과 또 대장과 소장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장의 기능까지도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몸에 주는 모든 통증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통증, 고통과 슬픔이 있었다면 그의 모든 염려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너희 통증들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암으로 인한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신경으로 인한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또한 머리의 통증도 사라질지어다. 생각의 통증도 사라지고 마음의 통증과 고통도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이 시간 더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뼈마디에 근육과 조직과 신경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몸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지금 즉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통증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들에게서 그 즉시 치유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주의 보혈이 더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더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아픈 곳에 더 충만하게 덮어줄지어다. 오 성령님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에 우리 영에 이미 아버지 자정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 더 충만하게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유의 놀라우신 빛을 비춰주시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서 치유함을 체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아픈 환부에 몸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의 은혜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의 불을 선포하노니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은 곧 소멸하는 불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이 성령의 불로 악하고 더러운 모든 질병과 통증과 고통은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소멸될지어다. 성령의 불을 선포한다. 성령의 불이 더욱더 아버지 아픈 모든 곳에 환부의 더러운 질병들을 태우시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더 충만한 믿음을 주시하사 그 즉시 이 고통에서 이 아픔에서 이 슬픔에서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더 기름 부어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 주님, 이 시간 이 놀라우신 우리의 고백을 이미 아버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고 믿게 하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어떠한 기나긴 고통과 슬픔과 재난과 아픔과 통증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아침마다 아버지 새롭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버지 큰 은혜이심을 바라보며 크심을 알게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에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되시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전하시고 전환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궁의를 무궁하시고 침멸되지 아니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고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혼들에게 여호와심의 선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입술에 부정함으로 하나님 이 긴 고통과 긴 아버지 하나님 아픔과 슬픔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주를 높이며 찬송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분노로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을 원망하게 한 것을 용서하시고 종일토록 주의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신 것을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음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을 발견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어둠 속에 살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으나 주께서 연이어 나를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심은 내가 죄악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와 막으시려고 그렇게 둘러싸시고 그렇게 사슬을 무겁게 하심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기다리며 주의 뜻을 구하는 데까지 하나님 기다리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같이 나를 아버지와 진노케 하셨던 이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인 것을 아버지여 깨달지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신 것은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께서 내 몸을 치유하시며 놀라운 것으로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시어 고통을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있기를 소망하시기에 나의 죄악의 길로 아버지와 가려 했던 모든 것 죄악의 생각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를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가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실망하고 낙담한 것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조약들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신 이 고통을 주었던 것은 내 입술로 주를 찬송하지 못했고 내 입술로 주를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함을 알게 하신 것을 아버지 깨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엄청난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의 복을 내어버렸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하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하사 날마다 구원의 회복을 아버지 회복해 하시고 구원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 낙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악한 생각을 했고 비방을 했으며 아버지 원망한 것을 또한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두었더니 이것이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셨음을 알게 하심을 이제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유리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을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찬송하며 경배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고통과 통증이 아닌 이것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급의 통로이니 주의 성실하심을 크심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높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평생의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며 찬송하게 하시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항상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치유와 회복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호와의 치료하심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소망이 이 시간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대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굳은 믿음이 큰 믿음이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그런 자들에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싸매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며 구원과 구원의 이 땅에 살면서 부요함의 은혜까지도 주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신 것을 이 주님이 나의 기업이 영원토록 나의 모든 아버지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대대로 천대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어서 항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찬송하며 여호와의 선하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명령한다.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조급한 마음도 떠나갈지어다. 이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의심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죄악 가운데 모든 것들이 행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조급함을 통해서 들어온 더러운 죄들과 악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이 슬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조급함은 사라질지어다. 조급함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든 불순종과 불신은 떠나가 소멸될지어다. 의심하는 것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에게서 하나님 믿음의 확신을 주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아멘 믿고 화답하며 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궁일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증으로 이 시간 질병의 고통으로 아픔의 슬픔을 당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사 이제는 이 고통의 여정이 마무리되게 하시고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완전하게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사 그의 선하심을 더욱더 찬송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질병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암병의 통증은 떠나가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무리 인한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뼈와 근육의 통증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허리와 무릎과 손과 발 모든 머리 목 모든 어깨의 통증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관절로 인한 모든 통증들은 고통들은 슬픔들은 아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잇몸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아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눈의 통증 떠나갈지어다. 귀의 통증 떠나가. 입술의 모든 죄악도 떠나가고 코의 모든 질병과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턱 관절의 모든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머리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손가락 발가락에 의한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바이러스로 인한 모든 통증도 떠나가고 특별히 신경의 통증도 고통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아픔들 떠나가고 소멸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떠나가. 그 통증을 가지고 혹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그 몸에서 다 나오고 소멸될지어다.
통증을 위반하고 병마를 일으키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 아픔, 고통, 슬픔, 모든 통증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으로 인한 아픔, 슬픔, 고통, 통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신경으로 인한 통증 사라지고 떠나가. 불안으로 오는 모든 통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묵상하며 선포했던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며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날마다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할 때 이 모든 질병의 고통이 완전하게 사라지는 것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아버지여 이 고통을 인하여 이 질병의 통증을 인하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 눈물을 호소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모든 아픔의 여정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 소멸되어지고 다 하나님께서 치유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끝까지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의 보혈로 씻김받고 완전하게 성령의 불로 소멸됐음을 믿고 확신하며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여 치유함 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평강의 나라, 회복의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